오늘은 우리 디도서를 공부할 차례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1절을 다 같이 소리내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디도는 바울 선생의 제자인 것입니다. 동역자요 함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요 또 바울 선생의 영적 아들입니다.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인 것처럼 디도도 바울 선생이 극히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낳은 자식은 없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식들이 많이 있고 주의 사역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바울 선생이 오셨기 때문에 그레데 섬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지시한 것입니다. 그레데 섬이란 지중해에 있는 섬으로서 그곳에 바울 선생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교회가 조직되지 않아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내어서 교회를 조직하고 굳건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인사말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담대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목사들이 혹은 전도사들이 주의 종이라고 말하지만은 양심상 끊이키는 일이 많습니다. 종은 뭡니까? 종은 전적으로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자율권이 없어요. 주인의 소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주권 행사를 못합니다. 전적인 권리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물이고 전적 주인이 권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종은 스스로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 되고 주인이 전적으로 권력을 가지고서 종을 부리고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살고 섬기기 위해서 죽고 하는 것이 종인 것입니다.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주의 종이냐? 내가 전적으로 주님 소유가 되고 내 주권이 전적으로 주님께 넘겨져서 주님이 나를 좌지우지 마음대로 하시며 내가 정말 100%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느냐 생각할 때 너무나 문제라는 점이 많이 발견되어서 송구스럽게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주의 종이 된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종도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섬기거든. 주님이 내 인생을 전적으로 소유하고 좌지우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인생을 소유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우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도 섬기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빠지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50% 종이고 50% 자기 종이고 어떤 사람은 70% 어떤 사람은 80% 순수성이 다 다른 것입니다. 금이 순금이 있고 합금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순수하게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 기도해서 종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것 힘들지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만 사는데요. 그렇게 주의 종이 된다면은 하나님이 완전히 소유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유물이 되고 마귀가 주권 행사를 하고 마귀를 섬기기 위해서 삽니다. 마귀와 육체와 세상을 따라서 살고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기를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도 되고 내 종도 되고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 많은데 마귀의 종된 사람은 오늘 이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반쯤 주의 종이 되고 반쯤 내 종이 된 사람들은 오늘 이 공부 시간에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나 한 60%, 70% 주의 종이 되고 30%, 20% 내 종이 된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순도를 높여야 돼요. 30% 내 종이 된 사람은 이걸 낮추어서 한 10% 내 종이 되고 90% 주의 종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위에 10% 내 종이 된 사람은 100% 주의 종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주의 종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완전히 주님 소유물이 되고 주님이 주장하시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주의 종의 일이다. 바울 선생은 단호하게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조금도 그리낌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 소유물이고 주님이 나를 전적 주장하시고 나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바울 선생은 순도가 100%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 선생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란 무엇입니까? 요사이도 쉽게 목사님들이 사도 직분을 받았다. 어떠한 목사님들은 세계적인 사도 직분을 받아서 온 세계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사도로 지정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위험한 소리인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육체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태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든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이 나타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눈으로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태가심을 받아 보내심을 입을 때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치실 때 육신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다 사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태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감을 받아서 예수님 곁에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 사도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태감을 받고 그는 아라비아 3년 동안 사막에서 예수님 무릎에 엎드려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예수님이 직접 보내셨으므로 그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부활하신 이후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사이는 그런 분이 좀처럼 없습니다. 내가 사도가 되려면 내가 직접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 눈으로 봐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 예수님 설하에서 바울 선생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배웠듯이 직접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쳤지요. 바울도 아라비아 3년 동안 사막에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지요. 직접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보내야 돼요. 그래야 사도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사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여, 선지자여, 교사여, 복음 전하는 자여, 목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사도는 여러분 사도 시대 이후로 사실은 사라진 것입니다. 열두 사도, 바울 사도 같은 그런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의 태감을 받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람은 그때로서 끝난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지자도 될 수 있고 복음 전도하는 부흥사도 될 수 있고 목사와 교사가 될 수 있지만 사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소위 사도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 볼 때 굉장히 위험천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나는 사도다. 난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다. 예수님의 태가심을 입었다.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나를 가르쳤었다.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줘서 보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나도
주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와, 이건 엄청난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인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러한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사도된 것은 내가 왜 사도가 되었냐, 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냐 하면은 자기 지위를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자식을 잘 양육하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도 안 되고 어머니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으면 자식을 잘 양육해야죠. 그와 같이 사도로 세운 것은 사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택한 백성들을 잘 양육하라고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직 완전히 되지 못하고 사도는 더구나 안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리 시대는 일제시대였는데 초등학교에 가려고 해도 학교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도 시험을 치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 우리가 1학년에 들어갔는데 뭘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선생이 우리를 불러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요. 저도 시험을 치렀듯 가니까 아버지 손을 잡고 갔는데 선생님이 앉아가지고서 내가 누구냐? 그래 나고 선생님입니다. 아 맞았다. 여기가 어디냐? 학교입니다. 맞았다. 너는 누구냐? 사람입니다. 틀렸다. 너는 학교 학생이 되려고 왔지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런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전부 동네 애들이 다 모였는데 학생이 될 애들을 불러요.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안 불린 자는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아주 긴장을 하고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던지 뛰어나갔습니다. 그게 부름을 받아야 학생이 되지 부름을 받지 않으면 학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학생이 된 애들이 몸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또 테스트를 합니다. 하는데 학교 저 마당 건너편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는데 동산을 뛰어서 둘러오라 그래요. 근데 나는 집에 가라 그런 줄 알고 뛰어 크게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집으로 뛰어요. 집까지 안 뛰어가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뒤에서 아버님이 용기야 용기야 고함을 치다 보니까 나는 죽으라고 뛰는데 아버지도 헐떡거리고 따라오면서 중지하라고 중지하라고. 그럼 왜니까 동산을 돌아오고 그랬지 집에 가라는 말은 아니라고. 그런 것이 제 마음속에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도 택함을 받아야 들어가고 우리는 중학교도 시험을 쳐야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중학교도 시험을 쳐야 들어가고 그 다음 고등학교도 말할 필요 없이 시험을 쳐야 들어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가 처음 고등학교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옛날에는 6년제 중학교였는데 제가 3년 중학을 마치고 난 다음 처음으로 고등학교가 시작되어서 고등학교 시험을 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이 시험을 쳐서 선택받아서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 가는 사람들도 주님이 아무나 마구잡이로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 주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전에 만세전에 천지와 만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를 보시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손바닥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기기 전에 이미 우리를 보시고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택하여 주시고 예정을 해 주셔서
때가 오면 성령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우리 마음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잘나서 믿었다고 끄떡거리는 것은 무식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주님 앞에 엎드려 그저 눈물 흘리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지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죽은 시체가 스스로 살아 일어납니까? 시체를 살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살려나지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그냥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시죠. 여러분도 죄와 허물로 죽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버렸었어요.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나지 못해요. 그런 여러분을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오라! 살아나라! 그러니까 영혼이 번쩍 빛을 얻어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 제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주로 모시고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태가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의 태가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태가심 받은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고 태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안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님을 대신하여서 사신이 되어서 태가신 사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대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걸러진 것처럼 오늘날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전도하라면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득을 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지 않은데 해봤자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아도 보십시오. 중국과 일본과 대만, 한국, 필리핀 이 일대에 보면 가장 많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민족이 우리 한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특별히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을 택해서 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대신이 되어서 주님을 대신해서 온 동남아와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을 찾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사역자로 삼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택하신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택함을 받았다는 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 주세요. 나는 죄의 덩어리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택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이 기쁨, 이 감사, 이 찬양이, 이 감격이 마음속에서 사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 감격스럽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바울선생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보냄을 받았다. 조용길 목사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용길 목사가 있지. 여러분의 믿음을 도울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면 강단에 서면 안 됩니다. 강단에 선 목적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 여러분에게 전달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강해지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건함인 것이 세상을 섬기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경건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은 여러분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음탕하고 방탕하고 허랑하고 퇴폐한 것 아닙니까? 경건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한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경건하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 우리가 가장 기쁜 것은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한이치입니다.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입니다. 다 죽어요. 일본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112세인데 112살 먹는 생일날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싶다. 112살을 살아도 살았는 것은 과거에 이미 지나가버리고 말았고 그냥 지금 사는 것은 여러분과 나와 꼭 같아요. 그러므로 더 앞으로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 없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 제껴놓고 보통 사람은 다 살고 싶지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고 싶습니까? 그러면 아니야, 더 살고 싶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0을 넘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 다 살면 70이 근본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상은 플러스 알파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지 않습니까? 나인생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백부장의 딸도 12살 먹는 딸을 살렸고 나사로도 살렸지만 늙은 할아버지를 살린 적은 없습니다. 나사로도 나이가 30대 아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청년이었으니까 20대고 백부장의 세리의 딸도 12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젊은 사람, 아직 살 날이 챙챙한 사람이 죽었을 때 살리지 이미 70이 넘은 사람은 주님이 살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병자 위에서 기도할 때도 70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료해달라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데 70이 넘은 사람은 벌써 사람이 살면 70이요 하니까 베이스라인은 이미 밟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더 사는 것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의무적으로 살려달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이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70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으니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0이 넘은 사람은 때를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면 70 살면 다 살았다. 건강하면 80을 산다 했으니까 다 사는 놈이 무슨 잔소리가 많냐?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죠. 그러므로 좀 더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15년 생명이 연장된 것처럼 더 살려달라고 간청할 따름이지 때를 쓸 수 있는 처지는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을 육신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시고 대신하여 무덤에 들어가시고 대신 부활해서 승천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국 내 천국.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는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 뭔지 압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받았다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왜 이렇게 다릅니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기 얼굴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달라요. 한날 한시에 되는 일랑천 상루이도 얼굴이 똑같지는 않아요. 세계 60억의 인구도 똑같은 얼굴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살은 모든 사람도 똑같은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손바닥만 여기에 디자인을 하는데 여러분 60억을 디자인을 해도 똑같은 디자인이 없고 지구상에 살은 모든 사람을 다 비교해봐도 요 좁은 얼굴의 디자인이 같은 디자인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까? 똑같은 사이 하나도 없어요. 저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지 않아요. 저 무성한 나무 잎사귀 중에 똑같은 나무 잎사귀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 많이 내리는 눈송이 똑같은 눈송이가 없어요. 다 달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는 지어봤는데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싸움은 끝이 없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마음 속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 마음이 다르고 여자 마음이 다릅니까? 아니죠. 짐승은 마음이 있습니까? 본능은 있어도 마음이 없습니다. 짐승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영생을 몰라요. 사람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상 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남자 몸을 입으면 남자가 되고 마음이 여자 몸을 입으면 여자가 되고 마음이 어린아이 몸을 입고 있으면 어린아이 마음이고 어른 마음이면 몸을 입고 있으면 어른 마음이고 마음은 똑같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버려도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의 육체를 벗고 여자의 육체를 벗어버려도 남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우리 마음은 육체의 형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영원히 사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고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은 마귀의 형상을 따라서 지옥불에 영원히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죄와 벌은 모든 인생이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 죄와 우리 벌을 다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벌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얻게 하기 때문에 첫째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셋째도 예수요. 예수님밖에 더 감사할 것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람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이 더 귀해요. 저는 저희 젊었을 때 23살에 전도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지금 돌아보면 천방지축을 모르고 뛰었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49년이 지난 오늘날 돌아보면 지금이 옛날보다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헌신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살아갈수록 더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은 살아가면 갈수록 더 나에게 가깝고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나 주의 종이 된 것은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지식을 가르칠 뿐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강하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지옥입니까? 천당입니까? 마음 천국이죠.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지요. 그러므로 마음 천국, 교회 천국은 벌써 이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계심으로 마음 천국을 누리고 있으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면 얼마나 기쁩니까? 교회 천국이죠. 그러나 이것은 낮은 단계의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주님 계신 곳으로 직접 올라가는 것은 높은 단계의 천국인 것입니다. 더 높은 단계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죽는 것이 싫은 것은 몰라서 그래요. 낮은 단계에 있다가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데 안 좋아할 사람 어디 있어요? 초가집에 있다가 아파트로 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아파트에 있다가 단독 저택으로 들어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높은 데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육신의 장막집 흙집에 있다가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도 안 돌아가려고 하니 왜 그렇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닥터를 하나 가지고서 강단에서 훅 보니까 닥터리 훅 뜨거든요. 누구든지 닥터리 그 몸에 떨어지는 사람은 오늘 천당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닥터리 예배 끝날 때까지 공주에만 돌돌합니다. 모두 다 자기 올 거면 훅, 훅. 천당이 좋다고 하면서도 개똥밭에 굴러도 여기가 좋사오니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모여서 주의 종이요 사도인 하나님 일꾼들이 자기들이 체험하고 아는 지식을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가르치고 격려를 해 주어서 영생의 소망을 뜨겁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 부귀 영화에 젖어서 세속적인 사람하고 돌아다니면 점점 하늘나라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하늘나라가 멀어지고 세상이 가차워지면 영생의 소망이 없어져요. 점점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고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생의 소망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 같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예수님의 교회를 훼파하고 그리스도의 교회 원수인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뿐 아니라 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늘 바울은 육체를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서 후서에도 보면 내가 차라리 담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원한다고 말했고 빌립보서에도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어느 것을 택할지 알 수가 없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같이 있을 것이 덜 좋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언제나 몸을 떠나서 주님과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양무리들을 돌보기 위해서 양무리들의 믿음을 돌보고 경건에 속한 진리와 지식을 도와주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육체 속에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영생이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겁이 나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때 데리러 오실 테니까. 오직 여러분이 기도할 것은 주님 고통당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시옵소서. 아주 무섭고 더러운 병이 들려서 고통을 당하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너무나 고생스러우니까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옵소서. 죽음의 강이 요단강입니다. 우리는 요단강만 건너면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편과 저 편 멀지 않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저 깔딱 크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항상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절이 온다고 좋아할 것 없지 않아요? 추석이 왔다고 좋아하고 내려가다가 추석 때 자동차 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로 죽은 사람이 천 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명절이 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직한 그 사직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언제 당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천국 시민권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요. 천국 시민권을 놓치고 다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영생 2절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하지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솔직하지 마음에 손을 꼭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실만 말하고 삽니까? 너무 우리는 거짓말을 많이 하고 또 거짓말을 많이 듣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따라서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진실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거짓의 애비므로 마귀는 입을 열었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거짓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고 거짓이 없으신데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겠다는 것은 영원 전에 이미 약속한 것이라. 아담과 하와가 생겨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사람 지을 때 사람을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도록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온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사람 만들 때 영원 전부터 하나님처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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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살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란 얼마나 고귀합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람으로 안 태어났으면 좋을 걸. 안 태어났으면 이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고통을 안 당하고 모르고 있을 것인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한다 그러는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수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에 영원히 열린이 태어났으니, 세상에서 조금 고생하고 괴로워하나, 이거는 약과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은총을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개는 아무리 해도 영원히 못 살아요. 원숭이도 아무리 해도 오래 영원히 못 살아요. 여러분과 나만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것입니다. 아,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사는 것.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하면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가 봄이었습니까? 어제가 봄이었는데 오늘이 벌써 가을 아닙니까? 세월이 손살같이 빨리 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젊을 때가 있었어요. 영원히 젊을 줄 알았는데 70이 넘었으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요. 그러므로 지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대통령을 한 달, 5년이면 끝나고 마는데 그 후에 뭡니까? 남는 게 뭡니까? 우리 보기에도 지나간 대통령들 많지 않아요? 그 대통령들 다 지나가서 지금 집에 가만 앉아 있으니까 우리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다니면서 우동도 먹고 물건도 사고 시장에도 돌아다닐 수 있는데, 대통령은 경호원에게 둘러싸여서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인 것입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공명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인 것입니다. 그게 가치를 두어보면 나중에 허망하게 짝이 없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우리 처마 밑에 제비가 와서 항상 집을 짓고 새끼를 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제비가 집을 짓는데 열심히 암컷 수컷이 합쳐서 집을 짓고 알을 낳아서 교대로 알을 품어서 알을 까서 빨간 핏덩어리 새끼를 끊임없이 먹이를 주워다 먹여서 자라게 해서 나중에 제비들이 새끼 자라면 다 집을 떠나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 텅 빈 집 처마에 와서 제비 엄마 아빠가 앉아가지고 그 소리가 뭐라고 들리냐면, 알 넣고 품고 까고 먹인다고 애쓰고 키워놓더니 다 날아가 버리고 없네. 다 날아가 버리고 없네. 그러한 탄식을 하는 소리 같이 들려요. 저도 고요한 시간에 집에 가서 가만히 앉아보면 새 자식들이 머릿속에 아롱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놀던 것, 서로 싸우던 것, 울부짖던 것, 나에게 야단 맞던 것, 다 그런 기절이 있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공부 못한다고 내가 호통을 받고 내게 얻어맞기도 하고 수능시험 때문에 고생도 하고 했는데 다 거짓말 같아요. 다 떠나가 버리고 없어요. 아무도 없고 누구만 있냐? 영감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뭘 기대합니까? 죽는 날밖에 기대할 것이 없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내 추억 수면 남아있지 십지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49년 목회했지만은 불광동도 추억 속에 남아있고, 세대문에도 추억 속에 남아있고, 여의도에 와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교회를 세웠더니만 그것도 추억 속에 다 조금 남아있고,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말아요. 꿈결같이 지나가고 말아요. 추억 속에 남아있을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매인 사람은 미쳐요. 미쳐. 세상에 매인 사람은 나이에 늙게 되면 미쳐요.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께 매인 사람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점점 더 또렷하게 살아요. 육신의 장막집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게서 점점 떠나가나 하늘나라는 내게서 점점 가차워지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은 사라지고 영원한 것은 나의 가슴에 안겨오니 이 얼마나 즐겁고 좋은 일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해도 할렐루야요. 왜? 잠시 지나갈 것밖에 없으니까. 한 분 감고 일어나면 다 끝날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진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약속해 놓은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영원히 살라. 그러므로 죽는 것은 하나님이 뜻한 것도 아니요,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뜻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인생의 반역 때문에 죽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민망스럽고 불쌍하게 느끼지만은 안 믿는 것 어떻게 합니까? 길을 쓰고 안 믿는 것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못 박아 몸치고 피 흘려 주어도 그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려오는데 우산 쓰고서 우산 밑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오고 비를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가 비를 쭉 맞고 있는데 빨리 우산 밑에 들어오라고 여러분이 우산을 들고서 들어와 들어와 우산 여기 있어 여기 한 서너 사람 들어올 수 있어 들어와 안 들어갈래요 안 들어갈래요. 그러나 그 중에 한 두 명 들어와서 아유 비를 안 맞고 있으니 참 좋다 그러나 비 맞고는 뭐 너도 들어오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감기가 들어서 콜록콜록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팔자다 팔자라. 우산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들어오니까. 들어와야 효과를 발생하지 안 들어오는데 무슨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어도 십자가 밑으로 들어와야 효과가 있지. 십자가를 거역하고 반역하고 안 들어오면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해 주셨으나 안 믿고 안 들어오는 사람은 팔자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내려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탭댄서를 추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하지요. 3절요.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기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다 때가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왜 이렇게 합니까? 언제 합니까? 그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실 때 주의 날이 언제 임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때와 시간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요. 모든 것을 원하신 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 죽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왜 2000년 전에 오셨습니까? 요사에 오지 않고 주님이 왜 4000년 전에 오지 않고 2000년 전에 왔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셔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자기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정하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것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 선생을 불러서 이 전도를 해라고 책임을 맡긴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전적으로 전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서 맡긴 것이고 평신도들은 일반 생활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전도하라고 소명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은 첫째도 전도요, 둘째도 전도요, 셋째도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할 일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어서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어둡고 캄캄한 곳에 수렁에 빠져서 어덕이며 눈이 어두워서 앞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이 깨우치기만 하면은 우리와 같이 대열에 합쳐서 천당까지 가는데 전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자기들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서 복음을 들으면 구원을 받고 안 들으면 그 복음을 부인했기 때문에 변명할 여지 없이 심판을 받는 것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사명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꾸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 영원전부터 하나님 약속하신 영생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저도 영원전부터 주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라고 맡아서 49년간 성령의 도움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니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분량대로 하나님의 책임을 맡겼으니 분량대로 여러분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무슨 같은 믿음을 따랐습니까? 바울 선생도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신 것을 믿었고 디도도 헬라 사람이지만은 그가 믿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유대인이고 디도는 헬라 사람이지만은 유대 사람이나 헬라 사람이나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류가 인종이 다르지 않아요. 서양 사람, 아프리카 사람, 동양 사람, 백인, 흑인, 황인, 홍인종 여러 가지 피부 색깔도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생활 습관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달라도 믿음은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 이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서양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프리카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스트라리아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믿음은 우리와 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동서양을 막론하고 피부와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글자 속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요 한 천국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도 여기 왜 참 아들 했냐 육신의 아들보다 더 절실한 아들이기 때문에 참 아들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나요? 어제 뉴스 봤지요. 안양인가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였지 않습니까? 하도 일도 안 하고 빙글빙글 놀기만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탄식을 하고 좀 나가서 돈 좀 벌어 오라 한다고 칼로서 아버지 어머니를 난자에게 찔러서 죽였습니다. 아들이라고 할 것도 있어요. 요사이 아들, 딸이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그거는 아들이 아니라 원수지요. 참 무서운 시대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동물을 무서워하지 말고 집에 있는 자식들을 더 무서워해야 돼요. 그런 때가 왔어요. 집에서 이제 그냥 잘 수 없고 문 채워야 잘 수 있어요. 우리가 웃지만은 이런 악한 세대가 되었은 것입니다. 이건 진짜 말세가 되었어요. 바울 선생은 디도를 참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들이 아닌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이 되어야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 자식들 기를 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아들, 딸이 되어야 여러분의 참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육신으로 길러놓으면 나중에 마귀가 들어오면 눈이 휘딱해져 버리면 완전히 남되고 짐승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사이 부모 자식 지간의 인연이라는 것은 너무 쉽게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이 들어오면 눈이 휘뜩 뒤집혀지고 만지 않으십니까? 참 아들이 되려면 예수 믿고 성령 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같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속에 있는 성령이 아들과 딸 속에도 성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과 같은 주를 섬길 때 참 아들이 되고 참 딸이 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 우냐우냐 길러놓으면 나중에 나이 늙어서 참 고생 눈물 바가지나 쏟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께 말씀했지만 또 여러분께 말하는데 주님이 늦게 오시면 여러분 노래 어떻게 살랍니까?
노래 여러분 살 준비 단단히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돈, 부동산 다 주고 나면 돌봐줄 줄 알지만은 안 도와줍니다. 못 도와줍니다. 왜냐? 자식도 내 아들, 내 딸이 아니고 결혼해서 내 아들은 남의 딸하고 살고 내 딸은 남의 남자하고 삽니다. 그게 남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진짜요. 며느리는 남입니다. 사위도 남입니다. 여러분 사위 의지하고 살 것 같지만 아들네 집에 가서는 안방에서 밥 앉아서 먹어도 사위 앞에서는 서서 밥 먹는다 그럽니다. 아들네 집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안방 침대에 들어가서 아이고 나 피곤하다 하면 자자고 잘 수 있으면 사위 집에 가서 사위 침대에 아이고 내 자겠다고 머리 벽에 오면 누울 수 없지요. 다 남남끼리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을 돌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노래 살 준비는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자녀가 달락하는 대로 다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제끼고 해외 유학까지 빚내가 시키고 난 다음 나중에 자식들 다 제비새끼처럼 나고 난 다음 빈집에 얼란다 지지배배 지지배배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그렇게 있었게 되면 얼마나 고약한 것입니까? 반드시 이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부모 살 길을 반드시 알고서 인정사정 없이 내 살 도리를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위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여기 바울 선생은 디도는 참 아들이라 했으니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그와 같이 바울 선생을 받들고 섬긴 것입니다. 그 디도에게 편지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란 뭔지 압니까? 은혜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옛날 헬라 사람들은 아주 아름다운 산천 수려 산자 수려하는 것을 구경할 때 와 카리스 은혜롭다 그랬습니다. 금강산 단풍을 보고 와 아름답다. 그러나 헬라 사람들은 카리스 와 은혜롭다. 정말 노래 잘하면요 조례 잘하면 마음이 아주 상쾌하지 않습니까?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아 카리스 은혜롭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가정에 가서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이루고 참 잘 살면 카리스 참 은혜롭다 그럽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장면을 보면 은혜롭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아름다운 삶을 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적으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는 것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해서 받는 것은 임금으로 받는 것이지만 일도 안 했는데 공짜로 주는 것은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와 의로움을 받고 영광을 얻은 것은 선물로 받았지요. 거룩함과 성령 세례 받은 것 우리 선물로 받았지요. 믿음으로 병고침 받는 것도 선물로 받았지요.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도 선물로 받았지요. 영생 천국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다 예수를 통해서 선물로 받았으니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물은 은혜입니다. 아름다운 것도 은혜고 선물도 은혜고 또 은혜를 마음속에 받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마음의 폭이 넓어져서 내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용서하게 되고 다 마음속에 품게 되니 부드러운 마음이 없으면 좋습니까? 부드러운 남편의 마음에는 부인이 끌이낌 없이 안길 수가 있고 부드러운 아내의 마음에는 남편이 무슨 말이든지 의논하고 호소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부모의 품에 자녀들은 모든 것을 의논할 수가 있고 마음이 부드러운 자녀들은 부모를 효도로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정말 좋지요. 마음이 부드러우면 자기도 편해요. 마음이 요렇게 꼬부라진 사람은 자기도 불편해요. 막 사람 흉보고 늘 욕하고 늘 싸우고 비틀어지고 하면
남만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도 괴로운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남을 자꾸 괴롭게 하지만은 자기 속에 악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자기도 고통스럽고 괴롭게 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여러분 온 몸도 부들부들해지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몸도 다 굳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면 이를 깨물고 주먹을 들고서 이렇게 있으니까 온 몸도 다 굳어지니까 몸 안에 모든 잘못된 호르몬이 나와서 몸에 병이 들어요. 많은 병들이 스트레스로 통해서 오는데 우리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면 스트레스에 걸려서 아드레날린 같은 파괴적인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의 병들어 죽게 만들어요. 그러나 부드러운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편안하게 만들므로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엔돌핀 같은 트라이폴린 같은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부드러운 마음 얼마나 좋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웃어요. 언제나 웃어요. 얼굴에 미소를 띄어요. 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우리 노 대통령 만나는 거 보았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안 웃어요. 내가 볼 때는 노 대통령 만날 때 걸어오는데 나가서 만나지도 않고 혼자 서서 이렇게. 그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한수 위다.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 한수 위다. 그렇게 하는 태도같이 보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악수를 하고도 아주 시트럼하게 있는 것은 귀찮다. 왜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 태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귀찮은 표정이거든. 저도 신앙 상담 오는데 귀찮은 사람 오면 안 웃어요. 그리고 또 시트럼하게 있는 것은 몸이 불편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면 얼굴도 밝아요. 근데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습니다. 내가 보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사가 편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처지입니다. 은혜가 와야 돼요. 은혜가. 마음의 은혜가 오면 부드러워져서 별 수 없이 웃게 되고 그리고 반갑게 대하게 되고 몸도 부들부들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요. 훈풍이 불어요. 은혜가 없으면 얼어붙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이 얼기 시작하고 산천이 얼기 시작하고 눈소리가 펄펄 날리면 이것은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차고 춥고 얼고 경직된 것입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산천이 다 녹고 파릇파릇하게 사기도 없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물이 조랑조랑조랑조랑 흐르고 은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마귀는 얼어붙게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언제나 축복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아름다운 것이고 은혜는 공짜로 주는 것이고 은혜는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마음의 편안한 것. 아, 이 세상에 황금을 주고도 못 사는 것이 마음의 평강인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 공명이 다했어도 평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평안이 없어 마음이 불안하면 사는 것이 아니지요. 밥을 먹어도 편안하지 못하면 소화가 안 되고 아무리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편안하지 않으면 옷에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편안하지 못하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차라리 감옥에 있어 철창 뒤에 있더라도 마음이 편안하면 감옥이 천당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고 토굴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더라도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편안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했지요. 돈이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화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웃과 용서해주고 화해하면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이웃과 원한 관계를 풀어버려야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미워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남편, 아내, 시집 가족, 친정 가족 할 것 없이 이웃과 원한을 맺고 있으면 평안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보혈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줘버려야 돼요. 화해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평안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말미암아 은혜를 받으시고 평강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